아예 아무것도 못 느껴져. 네. 사장님? 저 좀 속이 열린 거 같고 잘 때도 옷 벗고 자고. 자고. 네. 자, 사장님을 보시면 근심 걱정이 늘 따르는 형국이고 사장님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시나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답답해요. 답답해. 모든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제 거의 승진한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현장이니까 현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데도 그 앞에 회사의 연봉으로 비교를 하면 한 60%밖에 못 받거든요. 그냥 확 낮춰서 내려갔거든요. 제가 앞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고생할 때 더 나았어. 지금은 사장님이 있잖아요. 말씀을 드릴게. 사장님이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장님도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자기 본인이 그냥 주어진 일에만 맡아서는 하는데 사장님 앞에 나 보장이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사장님 보면 한숨만 툭툭 나와나 지금. 응? 뭘 해야 되나? 뭐 이거 생각은 너무 많은데.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별로 관심이 좀 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앞에 있던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돼도 안 하고 부서리나 부서리도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계속 한숨만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리된 상황. 이제 구설이고 뭐 그냥 딱 정리되고 뭐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니까 잘 만나도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 친구들도 이제 꼭 필요한 친구들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려서 만나고 하니까 이제 지금 변해요. 그래서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았는데 지금 변하냐고 사장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니까요, 사실. 그거 편해요. 난 왜 이렇게 불안해? 뭐에 쫓기는 사람 같아? 그런 건 없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 같다고. 그런 거 좀. 다음 다음에는 뭐 한다고 점차 보러 왔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첫 회사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가지고 저걸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승진을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나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업종 자체가 승진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뭐 이제 거의 한계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지금 하는 일은 거의 뭐 누구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옛날에는 관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리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도 막 너무 시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 같은 거 전혀 안 하니까 정말 편하고 마음이 편해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제 급여가 앞에 보다 한 60%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성이 좀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딴 데 옮기신다고? 옮길 생각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장님 딱 처음 왔을 때 앉으실 때부터 사장님 집에 있는 자리에서 조금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응? 근데 지금 가고 싶다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내가 느끼기에는 사장님 다 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사장님 볼 때는 보면 막 빨라요. 뭔가가 뭐에 쫓기든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 편하다고 하면 내가 뭐 어떤 점사를 봐줘야 되냐고. 다 편하다라고는 안 했고 일단 내가 얘기하는 것마다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그걸 해줘야 되냐고. 그거보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가면 뭐 물어보자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마음을 많이 내려놔가지고 이제 뭐 스트레스 좀 덜 받는데 나도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이잖아. 있을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집이 있잖아요. 집 이게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들어왔었어. 뭐 어디 사냐고 어디 사시냐고. 꼬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장님 지금 너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고 아까 얘기했죠. 나는 사장님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래 머리가 아프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야 사장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굳이 사장님 일이든 그 전에 일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의 지금 현재 생활을 우리 현재를 봐주는 거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고민이 있는데 사장님 아무 고민이 없대. 아니 고민이 없다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댔죠 아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밀당하네 진짜. 아니, 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놨지만 이 나이에 하겠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평생 사장님은 본인이 노력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응?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걷고. 응? 그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걷고 본인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그래 다 많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본인한테 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그렇죠. 응? 그것 때문에 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라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요. 나 진짜도 많이 편해요. 근데 내가 느낄 때는 사장님은 뭔가에 한 가지가 딱 이렇게 뭐라 얘기하든 우리처럼 이렇게 막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장님은 그걸 계속 되뇌겨. 응? 이거를 남들한테 조언을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사장님 생각하는 건 다르고 뭐 또 그런가 또 그런가야. 응. 내 말이 틀렸으면 속마음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막 핸드폰 바꾸면서도 전화번호가 한 3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때 사람한테 너무 해쳐가지고 막 하고 딱 정리하다 보니까 반이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하고 그냥 뭐 모임 같은 거 전부 다 정리하고 하나도 안 나가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까 그냥 편하긴 편하고 이제 그냥 때도 안 하는 스캔들 같은 것까지 엮여가지고 그때 너무 개고생했거든요. 사장님 너무 귀여워. 그걸 저만 몰라가지고 어느 순간 친구들 만났는데 피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그래갖고 옆에 살짝 물어보니까 대준이 같은 경우는 응? 가정을 꾸리시는 시기가 응? 예. 늦었잖아요. 그죠? 늦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생각했었던 분 없어요? 아예 연애를 6개월 이상 해본 게 그러니까 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야. 제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이 사람과의 교류를 하고 만나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응? 근데 사장님은 이 여자를 만나면 헌신을 다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길게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썸 타다가 이제 제 조건을 딱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잡기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잡을 조건도 못 되고 제가. 자, 사장님, 아니, 대준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내 여자잖아요. 네.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대준님이 문제라니까. 이게 좋다고 나가 봐서 썸을 타고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조건이 안 좋긴 좋구나. 어디 조건이. 그러니까 뭐 집 조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본인 대주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잖아. 네. 나눠보면은 내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왜 삐쭉삐쭉하고 남자가 사나이인데 삐쭉삐쭉하고 주장을 탁 얘기하고 이거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앞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 어느 여자가 좋아해? 응? 그리고 대준님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이 확 열려있을 때도 응? 대준님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만 맴돌아요. 네. 지금 하시는 일 그거 말고는 이 지금 하는 일 다 괜찮고 다 괜찮다고 느낀다.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왜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괜찮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다른 길로 돌아서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회사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응? 대준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회사에서 그만두셔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나오셔야 될 일이. 응? 그럼 본인은 뭐 하실 건데 대준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게,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게, 응? 앞으로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도 맞지만, 본, 우리 같은 사람은 미래도 설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응? 그 미래는 설계는 해놓으셨을 거 아니야. 아직은 생각 못 해봤어요. 그냥 이게 너무 그냥 편하니까. 혼자 살기에는 뭐 그 면에서 그리 나쁜 것도 아니지만, 네. 성향도 안 차지만 또, 네. 그냥 이쪽으로 약간 20년 정도 하니까, 이제 뭐, 그냥 뭐 베테랑 소리 듣고, 누가 뭘 할 사람 없고 회사에서 이 사람도 함부로 나한테 뭐 안 대하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럼 하도 시달린 게 있으니까, 네.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면 난단 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급여가 생각보다 작으니까. 네. 근데 뭐 스트레스 받는 게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 땡 하면 딱 끝나는 이런 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사람이 삶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어떡해?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집에서 그냥 모티브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아, 너무 사람 처져있다는 생각. 한 번은 이렇게 기억나는 게 그 뭐 문답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문답지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번아웃 초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우울증 같은 게 오기는 맞나. 일단 내가 병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만의 자기의 주입을 하는 거에 자꾸 일단 뭐 이것도 아까 친구 아니 자꾸만 너, 얘기할 때 이것도 뭐 저것도 뭐 하지 말고 친구가 요리도 한번 빼봐라 네. 좀 움직이라 그냥 전화하면 첫마디야 자제 주말에 전화하면 자제 어쩌라 너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거의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지금 좀 움직여라. 요리를 배우든 아니면 뭐 자격증만 듣다든. 그 대주님은 다른 걸 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거야. 다른 대주님 거. 같은 경우는 외롭고 외로움이 많이 묻어났지만 옆에 사람들이 어쨌든가 치든 어쨌든가 본인 옆에는 대주님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잖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 중에서 대주님은 보시면.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럴까? 그래 보지 뭐. 행동이 안 돼. 지금 의욕이 없어서. 어? 만약에 한다면 뭐 한 걸로 하면 좋을까? 의욕이 만약에 한다는 건 둘째치고 의욕이 있든 없든요. 사람이 활력소가 돌아야 되잖아 몸에. 대주님을 보면 뭐 쫓기는 사람처럼 뭐가 빠른데 축 찾아오고. 맞아요. 난 아무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응? 아는 것까지는 못 느끼긴 한데 조금 사람이 좀 찾았어요 요즘 많이 찾았어요 그냥 의욕 없고 그냥 회사 일이야 뭐 그냥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뭐 편한 일이니까 네. 이제 나한테는 뭐 스트레스도 네. 안 받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고민도 되고 근데 또 성격상 빚지는 거 싫어하니까 네. 대출 요즘은 집 조그만한 걸 요즘 뭐 대출 받아도 되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또 대출도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근데 집도 지금 전세금도 못 받을 상황이고